엄청 크다. 25도에서 10분, 185도에서 2분. 엄마 에어프라이어 레시피를 외웠네. 외웠어. 민성아 너 밥 먹을 거야? 밥? 곤약밥 현미 먹을 거야? 뭐 먹을 거야? 7월 29일 언제야? 7월 29일이면 금요일까지거든요? 그때까지 랭킹닷컴 10주년 행사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이 간부. 그리고 네이처엔에서 이 곤약밥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 진짜 존맛탱. 엄마가 엄청 좋아했어요. 이거 완전 먹기 편하다고. 나 어깨 좀 재주자. 어, 좀 던져요. 자, 근데 이게 어디서 어디를 재야 되는 거죠? 이렇게 재면 되냐? 한 1m 되겠죠. 1m? 야, 이게 이렇게 직선인가 아니면은 찍고서 이렇게 재는 건가? 이렇게? 모르겠어. 영 잡아. 여기 찍고 이렇게? 응. 45? 엥? 이거 아니야? 45? 여기 목 뒷점을 찍으면 45고 그러면 직선 길이는? 여기서부터? 응. 한 44, 45 나오는데? 너 재줘볼게. 아. 너 한 48? 오. 너 48? 47? 그리고? 46? 비슷해. 응. 에바야, 내가 45. 뼈? 45면은. 근데 여기 뼈보다 살짝 내려가면. 어, 어. 43? 43? 43, 44 사이. 인기가 자르르. 철철철. 병아리 다리. 맛있겠다, 이거. 우리. 아, 뜨거. 고냐. 뜨겁지? 어. 조심하라. 진짜 커. 와우.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이게 사이즈가 150g이어가지고 짠. 이렇게 맛있다. 난 중부시장 갔는데 닭갈 아줌마가 이거 하나 집어넣는 입에 쏙 넣어주는 거. 응. 그냥 먹다가 맛있는데? 엄마한테 아줌마 살까이래가지고 엄마 좀 달라졌어. 아줌마 작전 성공했네. 그니까 약간 매콤한 소스 없나? 등삭볶음면 그거 소스 뿌려서 먹으면 시급되지. 그냥 왜 이렇게 커? 오늘? 뭐라? 이거 그냥 치킨이네. 치킨. 잘 먹었잖아. 와, 비 너무 많이 와. 와. 짠. 이야, 케이크다. 아, 크리치케 오랜만이다. 크리치케 미만점. 역시 개맛있어. 역시 이거 그냥 이거 다음에 이거 두 개씩 될까? 그래. 어디서 오셨어요? 저기요! 이 섹시! 야, 너무 예쁜데? 미쳤는데? 자, 좀만 더 해봐. 야, 너무 예뻐. 야.
내가 미쳤다 진짜. 바닷가에서는 이런 튀는 수영복을 입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물에 빠져도 빠졌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. 빠른 구조를 위해, 생명을 위해서. 네, 원래 구멍 어깨를 또 바닷가에서는 착용을 하는 게 맞지만 오, 오늘 오리발까지 갖고 오셨어요? 오늘 풀장비! 풀장비로 맞춰오셨네, 세팅을. 어, 등이 남달라요. 마이클 펠프스 아니세요? 진짜. 오, 야. 쫙 펴진 등 좀 봐. 와, 진짜 이거는. 아, 너무 좋네요. 어, 너무 예쁘네요. 와, 하늘 개 이뻐. 여기다가 놓자. 여기 그냥 올려놓고. 다시 올려. 어머. 많이 잡으셨어요? 오늘? 여보세요? 들려가지고 꾸신이 잘하고 꾸신 상태로 별로 안 치거든요?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성계를 찾아 나선 신입팬이여 진이모, 그녀의 수학은 사장님 뭐 좀 건졌어요? 심상치 않아 보인다. 오늘은 수학이 좋지 않다. 굴하지 않고 다시 찾아 나서는 그녀. 너무 귀여워. 진짜 너무 귀여운데? 이거 귀여워 진짜. 감사합니다. 와우. 오늘의 메뉴 이거 하나 있습니다. 일단 그 수업을 다 먹고 가자. 한 바퀴 돌려주세요. 자, 오늘의 생생정보통 게스트 진이모님 모셨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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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감귤 멋진! 안녕하세요. 이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. 가다 가다. 야, 뭐 해? 불 너무 잘 피었어. 날씨 딱이야. 그러니까 딱 좋아. 그래 이제 어떻게 우리 여행 갈 때가 날씨가 좋았을까? 저 약간 비를 피해서 온 것 같아 지금. 그니까. 너무 더웠어. 먹을까 먹을까? 고생했다. 너무 더워. 잠시만. 들이키자 들이키자. 나 지금 목도 마르고 미치겠어 지금. 그니까. 짠. 고생 많으셨고 고기 굽느라고. 운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예예예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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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아, 야 이거다. 어, 향 너무 좋아. 타이드 들어가는 느낌. 뜨겁고 시원하고 화끈하다. 어, 화끈하다. 맛이 어때요? 너무 맛있어. 와, 고기에 밥이 진짜. 짜자자잔 짠. 반갑습니다. 음소리밖에 안 들려. ASMR 아니야? 어떤 사람이 언니 댓글에다가 둘이 술만 먹으면 성시경 노래 듣는 거 개웃기대. 나 그거 듣고 중간에 소주 하나 더 사길 너무 잘했다. 그니까 이거 모자랐어. 분명 100% 모자랐어. 회가 너무 알맞게 사왔잖아. 그니까. 와, 딱새우랑 대박인데?
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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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이 보이긴 해 근데? 뭐야 뭐야 이렇게 쓰면 우울해진다고? 헤이 똑같은데? 레몬 쓰리스 진짜 맛있다. 엑기스를 먹어야 돼. 그지? 응. 너무 맛있어. 응. 진짜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이거 잘 어울린다. 나도 지금. 아니, 잘 어울려, 언니도. 금방 사장님 아니야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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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! 가져와, 가져와. 10시도 안 됐어? 내 텐션 지금 새벽 2시인데 지금. 와 필라 하자마자 이거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요즘에 또 원포인트를 하잖아. 원포인트라고 하면 일단 베이스가 있는 상태 그리고 운동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노하우를 알려주고 조금 그 긁어주던 느낌이잖아.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 맞아, 사람들을 맞아. 와 왔는데 지금까지 PT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자기가 어떻게 불균형한지를 아예 인지가 없어. 몰라 아예 내가 왜 이런지를 아예 몰라. 그거 설명해 주는데 한 20분 까먹어. 그런 게 안 잡혀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. 지금까지 배웠던 트레이너들이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거고 뭐야? 기본도 안 된 트레이너고 그 사람들은 뭐 매출 치느라 뭐 변화만 주느라 식단하고 그냥 조지고 이런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고 너무 안타깝더라고. 와 이게 진짜 이게 실패구나. 맞아. 이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 경험 있는 사람들 본 건데 그 기분도 안 돼 있어가지고 현타가 많이 왔어. 선생님아 됐어. 공부를 안 해. 안 해. 존나 공부해야 돼도 모자랄 판이야. 나는 내가 남을 못 가르친다고 하는 게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못 가르치는 거거든. 답답해. 너무 답답해. 진짜. 진짜 안타까워. 지금까지 PT를 뭘 받은 건가 싶은 사람들 많아. 나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알게 됐던 것 같아. 그 웨이트를 처음부터 다크 시작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살을 빼고 싶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튼튼하시고 멋있으시고 그런 게 조금 더 나는 반대인데 난 처음에 대회, 바프 이런 거 먼저 관심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능 이런 식으로 여러 케이스들 있겠지. 옷을 예쁜 걸 입고 싶은데 내가 입어도 안 예쁜 거야. 그때 사도가 엄청 발달해 있거든? 외측 관근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스키니진을 입었는데 울퉁불퉁인 거야. 스키니진 입은 애들은 이렇게잖아. 너무 다리 모양이 안 예뻐서 그걸로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고 그냥 내 몸에 일단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.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서스름 없이 또 놀리잖아. 어깨 넓다는 게 존나 많이 넣었어. 관리정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됐던 게 어깨가 넓으면은 목발이 잘 받는다고 해야 되나? 조기보다 나은 것 같아. 옛날에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 받아 했었을 때 손담비 씨가 막 그런 옷걸이 되게 잘 받았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?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. 유행도 솔직히 조금씩 바뀌지 않아. 근데 몸은 그 정도 높아지고 지금도 뭐 충분히 뭐 더 외국인 몸을 좋아하는 거 보면은 그 내 몸에 대한 시선이 일찍 바뀐 편이야. 선생님은 초반 때 바크를 준비를 했었으니까 외국인의 몸을 되게 많이 보고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예쁜 거라는 생각을 선생님 초반부터 그렇게 했었어. 그런 게 유행하기 전부터 그렇지? 근데 바크 찍는 사람도 없어. 누구 사진 찍냐고 그러고 2, 3년 지나고 지가 찍고 있더라고. 그렇더라고. 진짜 옛날부터 눈을 떴네. 21살 때면 내가 스포츠 살 때니까 그때는 진짜 레깅스도 잭시미스 없을 때 리복 이런 거 입을 때였는데 리복 아디다스 맞아! 와 진짜 리복 거 입었어. 살짝 분위기 올라와야 돼. 와 리복 무슨 일이야 근데 그때밖에 못하는 그거잖아. 돈을 지금 얼마를 벌렸는지 상관없지 지금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냥 갔다 와도 좋다고 생각해라.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을 놓치면 끝까지 미래에 남지 않을까? 그치. 뭔가? 인생은 질러야 돼.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. 절대 안 쉬워.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. 왜 이렇게 바래? 생빵색이야. 초록색도 아니고.
후후. 너무 웃기다. 내 몸이 액상과다. 맛있어.